이거. 원래 그렇게 맛있어.
네이처 여러분 해야 되나요? 아, 니표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음악방송이 없고 팬사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쉬우신 여러분들을 위해 옥시 무대를 정리하고 어이구 옥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제발 걸려 넘어졌네요. 조심하세요. 저기 이거 선물해 주신 분 있잖아요. 제 키를 잘못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기네요. 저 키 유채로 프로필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66이거든요. 이거 구부 있는 거 아주 힘드네. 제가 잘못 입은 건가요? 아니 남성용 사오셨죠? 상당히 끌려. 넘어지겠는데 이거.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 내가 좀 예뻐 이후로 또 처음이잖아요. 내가 좀 예뻐도 약간 활동 초반이었던 것 같아. 그죠? 멤버들이 다 오면 혹시 할게요. 지금 뭐하지? 지금 혼자서 빙빙하자. 빙빙빙빙. 아니 요즘 느끼는 건데 세범 언니랑 채빈 언니가 되게 닮았어.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비슷해. 그 느낌이 닮았어. 네 맞아요. 안개. 언니 그거 입고 춤추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진짜 이제 안 넘어질 거 같은데요? 잠깐만 펴 볼게요. 머리만 보세요. 왜냐면 제가 넘어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넘어지는 거에 대한 그 무서워가지고 미안합니다. 뭐 심하게 다리 펴서 저거만 할 때 진짜 무슨 심사인 것 같던데. 제가 원래 약간 선배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TMI인데 어제 제가 제 사진을 찾아보다가 그 내 사진에 선배관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와 나 진짜 선배관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TMI. 선배분의 렌즈 큰 도끼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민정이가 그랬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혹시
되는 사람? 이 제가 원래 안 되는데 연습해가지고 됐어요. 깨플러스 까플러스 까플러스 그것도 잘하세요. 리프 여러분, 네. 이제 네이처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빈 언니 지금 완전 뽀삐뽀삐 지현 선배님 컴백하셨네요.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마무리해야 된대요. 오늘 음악방송도 없고 또 하루랑 로하가 너무 아파가지고 말도 많이 못 나눠서 조금 아쉬운데 너무 아쉽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50분까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음악방송 없어갖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내일부터 12월이니까 더 단단히 입고 다니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인사를 드릴게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